뉴질랜드 최남단 섬인 스튜어트 섬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블러프 스튜어트 섬 간 크루즈는 높은 파도로 악명이 높다고 한다. 항구를 빠져나오자 배가 요동친다. 강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 속에 한 시간 동안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이다. 배멀미와 함께 도착한 스튜어트 섬. 서울의 약 3배 크기의 화산섬으로 하늘이 붉게 불타는 곳이라는 뜻의 라키우라로 불리기도 한다. 섬의 85%가 라키우라 국립공원인 이곳은 각종 해양 액티비티와 키위를 비롯한 야생조류의 생태 서식지로 유명하다. 날씨가 좋지 않아 버스를 이용해 섬을 둘러보기로 했다. 길 곳곳에 키위 모양의 표지판이 눈에 들어온다. 가이드가 특별한 곳이 있다며 날 안내한다. 앵커스톤이라고 적혀 있다. And the struggle between Maui and the creature that he pulled out of the water meant that as he dragged it on board his canoe, he began to flood with water. So Maui makes a wise choice and he returns that creature to the ocean. And out the back of his boat, he throws out an anchor made of rock, which is this island. 단순한 구조물 하나에도 전설을 이야기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단다. 바로 이를 통해 스튜어트 섬에 대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화산 활동으로 생긴 스튜어트 섬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트레킹 코스도 만날 수 있다. 트레킹 코스 정상에서 바라본 비 오는 날 스튜어트 섬의 풍경은 아쉬운 날씨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인 듯하다.